그동안 먹어왔던 족발관의 차원이 다른 비주얼. 이건 학생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족발 같은 거예요. 돼지 족발. 독일 요리예요. 독일 남부 지방의 바이에른인가? 네. 그쪽 지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경을 뛰어넘어 독일까지 닿은 5천만의 족발 사랑. 우리나라의 족발만큼이나 독일에서 국민 메뉴로 사랑받는 주바인 학센. 일명 왕족 스테이크. 우와. 학센은 껍질은 딱딱한 빵 껍질 같아요. 근데 속살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껍질과 속살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바삭바삭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이렇게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스팀으로 쪄낸 뒤 한 번 더 굽는 독일식 왕족 스테이크는 우리나라의 족발보다 바삭하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 담백한 왕족 스테이크를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야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꼭 한국 김치하고 맛이 비슷해요. 이거 같이 섞어서 극강의 바삭함 속에 숨겨진 부드러운 살코기 왕족 스테이크. 그 담백함을 빛내는 새콤한 양배추 절임 부대 즐겨. 너무 맛있어요. 단짠단짠 우리나라 족발이 익숙한 어른들 입맛에도 딱 맞는 독일식 왕족 스테이크. 맛있어요. 마치 그 바게트 빵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촉촉한 속살이 같이 씹힐 때 빵 속에 마치 햄버거를 먹는 같은 그런 느낌처럼 독특한 맛이 있어요. 굉장히 바삭거려서 그게 신기하고 전혀 거부감 없어요. 향도. 왕족을 떠받드는 또 다른 맛 부대. 덤플링이라고 브레드 덤플링. 덤플링. 폭신폭신한 빵. 그 옆에 갈색 소스는 맥주 소스입니다. 각종 채소와 흑맥주를 섞어 볶듯이 졸여낸 수제 소스. 볶는 과정에서 수량은 날아가고 흑맥주의 짙은 풍미만 남아 입맛 까다로운 어린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프라이드 치킨처럼 바삭한 왕족 스테이크와 폭신폭신한 독일식 빵의 맛있는 만남. 소스랑 찍어 먹으니까 느끼함도 사실 잡아주기도 하고 약간 소스도 살짝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더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빵도 또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 때문에.